역시 정가람 씨 그리고 김영훈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자, 함께 선생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강렬한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기자님들도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윤여정 선생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소개와 함께. 아, 안녕하세요. 저 윤여정입니다. 아, 나 캐릭터 잊어버렸는데. 오래돼갖고. 전도연이 하자 그래서 그냥 했어요. 저는 배송 엄마예요. 네. 배송 안 왔네. 네, 지금 해외 촬영으로. 네. 전도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 이름이 연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태영 역의 정우성입니다. 전도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오늘 기승전 전도연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신현빈 씨. 네, 안녕하세요. 미란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빚 때문에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란 역할 맡았고요. 저도 전도연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영광의 파티입니다. 예. 그리고 정가람 씨. 안녕하세요. 진태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네, 저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뭐든지 하는 역할이고요.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감독 김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분들을 한 영화에서 뵐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 전도연 씨, 정우성 씨로 윤여정 선생님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나요, 선생님? 피나오는 영화 싫어하거든요, 늙어서. 근데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 그래갖고요. 아니, 저는 처음에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인 줄 알았어요. 전도연이 전화 걸어서 선생님, 이건 딱 선생님이 해야지 되는 거라고. 그럼요. 예. 너무 고맙더라고. 얘가 이제 날 캐스팅까지 해주는구나 그러고, 역시 크게 돼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별로 안 나와요. 하지만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데. 예. 자, 우리 전도연 씨 선택한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대본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되게 뻔한 범죄물 혹은 그런 장르물일 수 있었는데 그런 극적인 구성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등장도 굉장히 새로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이 맡은 역할은 정말 윤 선생님 아니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반전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미스테리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네가 아주 아, 정말 오늘 예상도 못한 남. 네가 아주 그랬니? 예, 너무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자, 이번에는 정우성 씨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뭐 한동안 이제 영화들이 큰 주제를 던지는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인간이 물질 앞에 얼마나 궁핍할 수 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역시 전도연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아, 이건 진심이에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연 씨랑 저랑 함께 작품을 했을 법한데 한 번도 못했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예, 저 역시도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래서 함께 호흡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또 컸고요. 그래서 짧지만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 역시 또 두 분의 호흡, 두 분의 이번에 함께 열연을 기대하는 포인트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현빈 씨, 이렇게 정말 쟁쟁한 대선배님들과,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하셨지만 또 이제 다른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업을 마친 소감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여기 가람 배우도 그렇고 전부 다 캐스팅이 된 후에 사실 캐스팅이 됐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빈자리에 들어갈 거란 생각도 못했었고, 뭐 누가 하실진 모르겠지만 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하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기쁘면서도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많이들 뭐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가람 씨는 어떠셨어요? 선배님들과의 연기 후. 일단 저도 이제 캐스팅이 되고 이제 선배님들이 워낙 다 이제 연기 천재 같은 분들이시니까 좀 부담스러웠다가 내가 잘해야 된다 처음에 그런 마음의 무게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 리딩을 하고 네. 이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워낙 다들 빵빵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좀 품에서 놀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가람 씨의 진심 어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연기 천재, 빵빵한 분들. 예.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감독님. 이번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감독님께는 첫 상업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하게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신인 감독한테 이런 레전드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야구로 치면 첫 경기부터 올스타전을 치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부담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이분들의 명성에 제가 혹시나 누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또 압박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부족함이나 또 비어있는 점들을 배우분들께서 꽉 채워주셨고 또 같이 하는 작업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참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께서 받으셨던 그 놀라움 이제 관객들이 받을 차례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연기 올스타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현장에서만 공개되는 독점 영상이니 죄송하지만 예, 촬영은 불가하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캐릭터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